다른 집행관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뭐 됐어. 어차피 또 이 이상한 원대. 계획이라도 하고 있겠지. 얍! 이제 슬슬 가물을 만나러 가야겠어. 옥경대로 가자.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가무, 너 괜찮아? 졸고 있던데, 간밤에 못 쉰 거야? 아, 전 괜찮아요. 그보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돌아가서 페이몬이 전해준 이야기를 분석해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과 음악 연주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자는 인간도 선인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음악은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 잊게 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기슭으로 돌아오게 했죠. 평범한 사람은 음악에 담긴 선력을 느끼지 못하니 자신을 감싸던 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애매한 묘사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면 분명 선인이 나선 거예요. 와! 폰타인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연히 들어맞은 건가? 그나저나 그쪽에선 선녀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려나? 좀 궁금하네. 수정나비 같은 거? 멋지긴 한데 리월의 선인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네. 말하다 보니 궁금해졌어. 지금 당장 가무가 사람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저 말인가요?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나무 뒤에 숨어서 상태를 관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탈한 걸 확인하고 나서 도망갈 거예요. 알겠다! 가문은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아, 아니에요. 설명하기 복잡하니까요. 타인의 호의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 그 선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걸까? 그래서 말없이 떠나버린 거지! 보자, 보자... 흥! 이 몸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겸사겸사 한 것이니 아무 말도 말거라! 작은 인간 주제에 이 몸의 연주를 방해할 뻔했구나. 조금 류은진 군 같았어요. 제 기억상 류은진 군은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세요.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출발할까요? 오장산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진 군께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전 리월항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선인들과의 교리가 많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일을 가장 잘하실 거예요. 좋아! 니온 차풍진군이랑은 구면이니까 또 먹을 걸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명절 선물은 제가 준비해뒀어요. 단지... 진구는 평소에 홀로 기관술을 연구하시느라 혼자인 게 익숙하신데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아니에요. 드보르작 씨를 돕기로 약속했으니 계약을 맺은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야죠. 그럼 류은진 군의 거처로 함께 가요. 가무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네. 페이몬도 이해해. 이렇게 하자. 올해에도 리온 차풍진군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화제를 돌리는 거야. 어디 갔지? 가무 같이 가! 너무 힘들어. 조금 쉬는 건 어때? 류은진 군이 거처에 안 계세요. 왜? 호탕친 거야? 진군은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어 명절엔 항상 선인들이 문안을 오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진군은 돌발 상황이 익숙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선인의 거처를 들러봐야겠네요. 또 가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 선인을 찾는 거야! 그렇지? 지금 당장 음악 같은 건 들리지 않지만 그 선인은 착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선인이 나타나지 않겠어? 페이몬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진짜 꼬르르르르 빠져버릴 거라고. 히히! 한번 믿어보라고! 저쪽 물이 깊어 보이네! 자, 정중앙으로 이동! 무슨 일이지? 괜찮아?
우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는 선인을 찾고 있어. 근데 선인들이 선계에만 있으란 법도 없고 가봤자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가 찾는 선인은 여자일 거야. 난 선인이 아니야. 여행자와 페이몬도 알고 있을 텐데. 응, 맞아. 판단 미스야. 이렇게 상황이 어색해질 줄 알았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으면 됐어. 내가 알기로 야차 중에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 다음부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항마 대성은 여전히 바람처럼 왔다 가는구나. 그러게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어요. 요즘 수행은 잘 돼가요? 해등절 때 다른 계획 없으면 같이 리워랑에 돌아가는 건 어때요? 원래 올해는 스승님과 보낼 생각이었지만. 아침, 류은진 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이요. 아침 일찍부터 호로산 쪽으로 가셨어요. 선법으로 냄비 같은 장치를 감싸서 가시던데 리수첩산 진군께 주시려는 건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타이밍이 엇갈린 거였군요.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전 선물을 두고 올게요. 네, 부탁할게요. 어쩐지 신학이랑 가무 사이가 훨씬 돈독해진 것 같은데? 응. 스승님과 수행하는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면 늘 리워랑에서 인간의 생활에 적응 중이거든. 거기서 머물 곳과 일할 곳을 다 가무가 구해줬어. 주변 사람을 따라서 가무 선배나 가무원이라고 불렀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따라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좀 어려워. 그렇구나. 기억해둘게. 그나저나 스승님을 만나러 온 건 찾고 있다는 그 선인 때문인 거야? 맞아. 참! 산에서 수행하면서 무슨 음악 같은 거 못 들었어? 음악이 뭐지?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소리인데 막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다 처리하고 했어요. 진군이 쪽지를 확인하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아주 편리한데? 방금 말한 음악이란 게 그런 거라면 매일 듣고 있어. 날 따라와. 어? 진짜? 그럼 빨리 가보자! 도착했어. 평소에 난 여기서 음악을 들으며 수련하곤 해. 망했다. 나 귀가 먹었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편안해지는 소리를 찾는다며. 아, 그러니까 그때 말을 다 못하긴 했는데. 에이,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우리가 찾는 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내는 선율 같은 거야.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 네? 저요?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안 부르냐고.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 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전에 은근히 불렀던 희곡이잖아. 응! 이런 선율을 음악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소등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져. 그때처럼 모두와 군옥각에서 먹고 마시는 기분이야. 운근의 공연을 볼 때 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술이 그 열기를 더해줬지. 오늘 네 노래를 들을 때도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게 음악의 힘이란 거구나. 그때 느낀 게 많았구나. 확실히 음악은 많은 걸 떠올리게 해. 우리의 빛나는 시간을 농축한 느낌이랄까? 가문은 어때? 인상 깊었던 선율이 있어? 글쎄요. 전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주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리월 민요를 빼고 떠오르는 거라면 부두가 선원들의 노랫소리와 점포 앞 상인들의 호객소리, 거리 악사들의 노랫소리 정도랄까요? 네, 그렇죠. 예전엔 그런 선율을 들을 때마다 저랑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에게 전 사람이 아닌 존재이니 사람들의 예술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제가 스스로 만든 속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 따뜻한 온정 같은 것들이었죠. 저마다 출신과 사연이 다르더라도 이 도시에서 겪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 같았으니까요. 맞아! 가무도 빨리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어. 봐봐! 벌써 각청이랑 신학이라는 친구가 생겼잖아? 응, 그렇지. 선배라고 불러야 맞지만 이젠 나도 친구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 사이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 모두 감사해요. 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각청하고 같이 놀러와요. 다양한 꽃을 심어놨으니 분명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우린 친구잖아요. 심고 키우는 방법 모두 가무한테 배운 거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상용은 빼놓을 테니 남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미리 감사드릴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보다는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꽃 먹기라니. 역시 선조의 제자들답네. 누가 감히 나를 선명으로 부르지 않고 선조라 부른 것인가? 스승님,
오셨군요. 나타났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 선조야! 저분도 아니고 저거라니. 하, 오랜만에 봤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군. 됐다, 말을 말지. 가무가 남긴 메시지는 잘 받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짐작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날 따라오겠는가? 전 오늘 해야 할 수련이 있어서 여기서 헤어질게요. 나중에 거처에서 보자꾸나. 간만에 축제이니 마음껏 요리를 즐기고 오거라. 소등을 날리고 싶으면 언제든 와요. 고마워요. 다들 즐거운 해등절 보내세요. 귀리평원이잖아. 우릴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가물하면 귀종이란 이름을 들어봤겠지. 너희는 어떤가? 귀종은 흙에 마신 하겐투스의 이름이다. 활발하고 발명을 좋아하는 시끌벅적한 녀석이었지. 한때 이곳은 번화한 시가지였고 귀종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 커다란 돌탁자에 둘러앉게 했지. 명예서하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모은 보물을 탁자에 올려놓는 녀석이었고, 평소엔 온화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얘기를 하면 어찌나 자랑질이던지. 아, 기억나! 말로만 듣던 그 명예서하 진군이었구나! 녀석도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적수였다. 녀석 얘기를 하니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군. 녀석이 보물을 하나 꺼내면 다들 앞다퉈 평가를 냈지. 나와 귀종은 지기 싫어서 기관작품을 꺼내올렸고. 선인이란 다들 능력 있는 존재다 보니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래서 나와 명예서하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녀석의 보물이란 건 다 찾아낸 것이지 않나? 나처럼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진군, 흥분하지 마세요. 주제에서 벗어났군. 아무튼 그럴 때마다 귀종은 꼭 껴들어서 몇 마디 거들곤 했다. 대부분은 허튼 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했길래? 아주 다양했지. 다들 싸우지 마, 어차피 나보다 못났잖아 라든가. 저 둘이 다 싸우고 나면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자라든가. 그런데 항상 남들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지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쁘더군. 나한테 선조라거나 그 여자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지.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아무튼 우리가 한창 토론에 열중하고 있으면 조왕신 마르코시우스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오곤 했다. 조왕신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나? 그렇게 논쟁은 자연히 멈추고 잔이 오가기 시작했지.
그때 난 재군이 가져오신 잔이 너무 네모나서 못 쓰겠다고 불평했었는데 너희는 네모난 잔이 편하다고 생각하나? 넌 마음이 참 넓구나. 그래, 그것도 일종의 미덕이겠지. 조왕신의 요리야 나무랄 곳이 없고 귀종은 또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서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하니. 성격이 모난 늙은 녀석들이 모여도 같이 밥만 먹으면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높은 곳에서 좋은 술과 함께 일출 일몰을 보다 보면 결국 연애도 끝이 났지만 가진 낭시 진구는 늘 귀종과 함께 남아 꽃을 보다가 갔는데 그때는 도처에 퍼진 유리백합이 바다를 이뤘었지. 가진 낭시 진군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할머니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아니, 잠깐.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선녀 찾던 거 아니었어? 아니면 선녀가 바로 귀종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선녀는 벌써... 하... 이 폐허를 보면 옛일이 떠오를까봐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거늘. 네 녀석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덕에 슬플 겨를조차 없구나. 됐다.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과거 나는 귀종과 기관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가 없었지. 그리하여 가장 공정하신 암왕제군을 초대해 두 기관의 고하를 평가해 주길 요청했느니라. 하지만 제군께선 귀종의 예호기관이 더 뛰어나다 하시더군.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귀종의 기관술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귀종과 가진 낭시 진군의 이야기는 어느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귀종은 기관술이 인간의 작곡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간단한 창작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가진 낭시는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이니 그 감성을 결코 기관장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지. 둘의 논쟁이 그치지 않아 난 제군을 모셔왔고 제군은 그걸 의전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셨지. 그 후 그 둘은 종종 산에 모여 음악과 기관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일어난 마신 전쟁 때문에 귀리 평원이 전화에 휩싸여버렸지.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고 나와 가진이 도착했을 때 폐허 속에는 옛 친구의 유해만이 남아있었다네. 그 후 가진 낭시는 제군께 적진령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 역시 그리운 옛 친구의 뜻을 따라 귀종기를 조금 더 손봤지. 소등이 걸리고 내려지고 사람이 모이고 흩어졌다네. 무얼 보고 있나? 귀리평원인가? 산수를 보고 있었어. 인간이 등불처럼 사라지듯 선인 역시 그러하네. 언젠간 우리도 먼지가 되어 속세로 돌아가겠지. 난 냉담한 성격에 감정을 숨기곤 하지. 귀종과 교류한 것도
기관술로 인한 것이었을 뿐 원래 친구도 잘 사귀지 않아. 그치만 친구도 많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게 꼭 내 진짜 성정인 건 아니니라. 난 그저 활발한 내향적 성격인 것 뿐이다. 난 가진낭 씨와 다르니까. 가진낭 씨는 씩씩하면서도 섬세했고 말도 잘했지. 귀종과의 우위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을 테고. 둘은 수차례 작곡으로 자웅을 겨뤘느니라. 그 척진영은 귀종의 야심작이었지. 편곡도 되고 연주도 가능했으니. 응? 이상하네. 척진영은 표할머니가 오랜 친구한테 졸라서 받아온 거랬는데. 할머니가 젊었을 땐 예쁜 물건을 좋아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했고. 가진낭 씨가 예쁜 걸 좋아해? 하, 됐다고 해라. 이 방울엔 슬픈 이야기가 얽혀있고 당시 시기도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걸 테지. 그리고 오랜 친구라 할 만한 게 또 누가 있겠나? 당시 가진낭 씨는 종려라는 자가 방울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단번에 그가 제군인 걸 알았지. 또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단 것도 알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니 서로 간의 어떤 일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야.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야? 대단하군. 덕분에 또 얘기가 새버렸구나. 어디까지 했더라? 아, 생각났군. 적진영은 기관술로 움직이기에 반주용으로 아주 적합하지. 송신의뢰에서도 여러 번 그 가치를 발휘했고. 후에 가진낭 씨가 방울을 찾아간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었다네. 매번 그 방울로 울리는 곡들은 언제나 귀중의 곡이었으니까. 음악에 관한 관념이 달라 부딪혔던 둘이 귀종의 죽음 이후 추억을 쫓는 가진낭 씨의 금에서 하나의 선율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진낭 씨도 원래 술과 노래가 있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귀종이 떠난 후 늘 홀로 산 정상에 앉아 금을 타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슬퍼하기도 했고 후련해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지. 몇 년이 지났을까. 가진낭 씨는 마침내 만족할 만한 곡을 써냈고 구름에 그 곡을 흘려보내며 자축했단다. 나도 들어본 건 한 번뿐이지만. 아마 너희가 말한 본타인 사람의 조상도 그 시기에 물에 빠졌다가 가진낭 씨에게 구해진 거겠지. 그치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곡을 왜 한 번만 연주한 거야? 나도 그것이 무척 궁금해 참지 못하고 물어봤었다. 그렇게 어렵게 써낸 곡을 왜 연주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혀는 끊기지 않았으나 지음은 떠났으니 류은, 난 이 곡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걸까? 병할머니. 전 어릴 때 진군께 보살핌을 받았고 마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리월항에 남아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죠. 귀종님을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귀종은 식견이 넓은 녀석이었는데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 운의 성계에 다 쓰지 못한 원고에는 그리움만 남았지. 너희가 찾는다는 그 선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과거는 모래 속에 묻어뒀을 게야. 이제 그 사람을 구한 선녀가 가진낭 씨 진군이란 걸 알았을 테니 이 이야기를 하러 갈 텐가.
그분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 나나 가진낭씨에게나 떠난 친구의 일은 딱히 말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니까.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진군의 추측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리올항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별을 봐왔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도시도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형님도 분명 그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고요. 숲속에선 선녀가 한 명 줄었지만 속세에는 인생의 선배가 한 명 는 셈이죠. 잃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있기도 해요. 형님은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토론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음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삶은 계속돼야만 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해등절에 음악축제 코너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평할머니한테 물어봤는걸? 아예 같이 참가하자고 해야겠어. 혹시 연주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녀석들이구나. 그럼 진군도 같이 가시겠어요? 평님과 만난 지도 오래시고 리화랑도 해등절 기간엔 분위기가 참신할 테니까요. 해등절에 참신할 게 뭐가 있나? 가진과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거늘.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루하루 모두 다른 날이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요. 좋다. 이번에 가져온 간식이 괜찮긴 했지. 알겠다. 그럼 난 먼저 가 있으마. 다른 녀석들이 몰래 성에서 놀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저희도 빨리 리월항으로 돌아가죠. 진군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귀리 평원, 귀리 집. 만약 정성을 다해 심고 기르면 언젠가 귀리 평원에도 다시 유리백합이 만개하게 될까요? 아까 칭찬한 걸 물러야겠군. 이리도 순진해서야. 진군? 지금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안 와서 돌아와 본 것뿐이다. 이제 정말 가보마. 제법 걸음이 빠르구나. 나와 비슷하게 당도하다니. 이 늙은이를 보러 이리들 와주다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선조 언니, 아직 얘기 안 했어? 무얼 말이냐?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 그래도 평할머니랑 알고 지낸 지 제일 오래됐잖아. 가진, 아니, 이젠 평이라고 불러야겠지. 륜,
오늘은 어쩐 일로 말의 예의를 다 차리는가? 그건... 마침 해등절이고 성안 분위기도 좋고 바람에 꽃향이 나기도 하니 가무, 네가 말하거라. 네? 알겠어요. 시작은 드보르작 씨의 조상님을 구해주었다는 선인을 찾는 거였어요. 류윤진 군께서 알려주셨어요. 음악을 연주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게 당신이라고요. 아, 어디 보자.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래된 일인데 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만. 게다가 수명이 짧은 인간이 과거를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을 줄이야. 또 그 녀석 말이 맞아버렸어. 그 녀석? 우리는 녀석을 귀중이라 불렀지. 류은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 얘기했나 보구나.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니다. 괜찮아. 해등절은 바로 이런 리월의 영웅을 기리는 날이니까. 이 장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귀종은 영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지. 그래서 귀종이 뭐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 인간은 나약한 생명체이고 자신은 지혜로우니 인간을 지키고 싶다고 말이야. 하지만 인간과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일었단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또 재능과 노력이 어쩜 그리 빛나는지 모르겠다며 감탄하곤 했어. 인간의 잠재력을 얕봐선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조금만 인도해주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했지. 그때가 되면 실력의 고하를 나누기 어려워 서로 배우고 모범이 되는 사이가 될 거라고도 했단다. 언제나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 기관술로 날 이긴 것도 절반은 번지르르한 말솜씨 덕분이었으니. 아, 그러고 보니 류온, 그 기관 분재 기억하는가? 둘이서 나한테 줬던 선물 말이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나와 귀종이 그걸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기술의 정수가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귀종과 나는 풀과 꽃이 한데 모인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했었어. 마치 지금 눈앞에 리월처럼 말이야. 평할머니가 감상에 젖은 것 같아. 에휴, 우리 중에 귀종이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아직이 있었다면 온갖 이유를 찾아 류은과 작품 대결을 벌였겠지. 리워랑은 명절마다 음악 소리가 가득했으니 분명 너와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몇 마디 평을 남겼겠지. 아, 맞다! 음악! 평할머니가 연주한 선율은 어떤 거였어? 그리고 평할머니는 음악을 잘하니까 같이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건 어때? 바로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흥을 깨려는 건 아니다만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해서 손이 다
다 굳어버렸단다.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귀중이 떠오르거든. 내가 편곡한 선율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땐 현을 울리면 금방이라도 돌아와 도리자에 앉아서 나와 수다를 떨 것만 같더구나. 이소도 전도, 명예서화도 모두 예전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음악 소리가 맴돌면 모든 게 그때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 과거를 놓지 못하시는 거군요. 완전히 놓았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겠지. 하지만 얼마나 슬프냐고 묻는다면 슬픔의 한편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알게 됐단다. 속세에서는 영원히 슬프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더구나. 내 분재를 보렴, 얼마나 아름답니? 마음에 솔직해져야 슬픔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지.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갔구나. 아무튼 젊은이들의 무대에 이 늙은이는 끼지 않으련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머니! 우와! 사람이 많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연비가 놀랐구나. 아무 일 없어. 그저 날 보러 온 거란다. 좋은 일이었구나. 잘 됐네요. 그럼 저도 온 김에 모두에게 안부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해등절 되세요. 아, 갑자기 떠올랐는데, 월해정 일로 연비 씨와 하려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기회가 없었는데. 드보르작 씨 일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데요, 가무 선배? 가무도 참 거짓말을 못해. 나한테서 대화의 기술을 반도 못 배워갔단 말이지. 아, 안타깝군. 안타까워. 류은 자네도 간만이니 좀 앉았다 가게. 차를 내올 테니 대화나 나누자고.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 다음에 그 폰타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다오.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이야. 맡겨만 줘, 평할머니! 그래,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그 음악은 나중에 준비가 되면 들려주도록 하마. 좋아,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다시 금을 타는 소리가 울리면 그 녀석도 리월항의 모래들처럼 번화한 이곳을 보며 어디에선가 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우린 가서 소식을 드보르작한테 전할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안녕, 일은 잘 돼가니? 응응, 아주 순조로워. 아저씨가 알아봐달라던 사람도 찾았어. 정말이니? 내 조상님이 들었다던 선율이 친구를 그리워하던 선인님이 연주한 거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나 보구나.
역시 음악가라 그런가? 반응이 남다른데? 하지만 믿기 어렵네. 한때 선녀였던 분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니. 히히,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전해지는 바로는 리월 선인 대부분은 나이를 안 먹는데. 가진 낭시진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평할머니도 본인이 늙어지고 싶어서 늙은 걸 거야. 평할머니의 지혜는 마치 횃불과 같아. 어떤 외형을 선택하셨든 그 슬기로움은 변하지 않지. 역시 말로는 각청을 따라갈 수가 없네. 아무튼 나도 그런 뜻이었어.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물론 일단 음악회부터 끝내고 지금 이 마음과 최고의 컨디션을 모두 이번 공연에 쏟아부을 거야. 아참! 평할머니가 음악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해달래. 분명 항상 있던 곳에서 이번 공연을 들어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아, 이런.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래. 안 돼. 리허설을 다시 해야겠군. 먼저 실례할게. 드보르작! 빨리도 가네.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음악이 사람한테 갖는 의미에 대해 이번에 다녀오면서 얻은 게 좀 있는 것 같지? 새로 느낀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음악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동하다가 때로는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도 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기억을 그리움과 연결해주지. 대략 이 정도랄까? 다양한 일이 있었나 보네. 뭐, 이따 가무가 얘기해주겠지. 각종 넌 계속 일하려고? 응, 마무리 작업이 남았거든. 별로 힘든 일은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지. 응, 너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하, 그럼 필요한 일은 다 끝낸 것 같네. 가만 있자. 뭔가를 까먹은 것 같은데. 못 알아. 뭐였지? 아! 새로 돋아난 죽순! 종료가 급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괜찮겠지? 에이, 늦었어도 우리 잘못 아니야. 자기가 직접 가면 될 걸 가지고. 아무튼 일단 왕생당으로 가보자. 여기까지 하죠. 어라? 귀한 손님이 오셨네? 날 만나러 온 거야? 아니, 무슨 대낮부터 왕생당 입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 못 본 사이에 담력이 많이 줄어들었네. 배사님 수의 너른 지형. 거기에 보이지 않는 관중까지 힘을 실어주니 이만한 리허설 장소가 또 있겠어? 보이지 않는 관중이라고? 하여튼 호당주의 저런 말투에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니까. 처음엔 신염도 많이 놀랐잖아요. 꼭 커다란 개구리를 본 것처럼요. 에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왜 그래? 당최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선? 응? 이 친절한 당주님이 다 설명해줄게. 무지갯빛 투어에서 예술가를 모집한다는데 이 골목 속 어둠의 시인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 이 당주가 묵을 뿌려 시념이 키를 잡고 은근히 술을 놓으니 이 공연의 시작에 가장 성대한 불길을 피워내리라! 진명나는구나! 순간 나도 홀려버렸네. 근데 너희들 이러는 거 안전 문제는 없는 거야? 그건 걱정 마. 나도 나름 무대 경험이 있고 어떤 화력을 사용할지도 옥형성과 상의를 마쳤으니까. 신염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종려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나겠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산으로 가셨어. 종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쉬워요. 신염의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관중이니까요. 그러게? 애초에 날 여기에 초대한 장본인인데 말이야. 근데 진짜 여기서 리허설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러게, 내가 왕생당이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 다들 자주 들러줘. 그건 맞는 말이에요. 호두는 늘 모두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전해주니까요. 그래, 엄청난 놀라움이지. 참, 신염, 아까 그 가사에 피드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응, 얼마든지. 참, 여행자랑 페이몬, 그 산은 호로산이니까 헷갈리지 마. 정여 씨를 만나면 말 좀 전해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때 너희들도 같이 와. 당주인 내가 준비한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연기 신속! 이거 익숙한 얼굴이군. 리워랑 쪽에서 오는 모양인데 성 안은 요즘 어떤가? 아주 좋지. 궁금하면 직접 한번 가봐. 소월은 요즘 천영산에 자주 들리니 리워랑의 풍광이야 벌써 여러 번 봤겠지. 어? 종려!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얘기했던 죽순을 구해왔거든. 제때 와줬군. 제대로 된 죽순 수프는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하지만 선인의 장치라면 얘기가 다르지. 설마 저 장치가... 리우은의 요리기계 장치야. 잠깐 빌려왔지. 아예 그냥 밥솥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뭐 장치 제작자의 마음이 담겼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름을 멋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 이번에도 견문을 넓혔을 것 같군. 그럼 됐어. 옛일이 그립다고 지금을 슬퍼할 필요는 없지. 산다는 건 인연을 쌓는 것이니까. 죽순 수프가 다 되면 자네들도 와서 함께 들게. 참 종려! 호두가 말 좀 전해달래.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애 때는 빠지지 말라고 말이야. 공연이라면... 역시 해등절의 음악 공연이겠지? 연애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우리도 초대되긴 했지만. 난 지금 선인들과 모임 중이니 공연의 축사는 너희가 대신 전해주면 되겠지.
연회는 당주가 그리 말하니 객경으로서 거절하기 어렵겠군. 히히, 그럼 그때 보는 거다. 그러지. 제군, 죽순 수프가 다 되었어. 아, 지금 바로 가겠네. 색과 향 모두 훌륭하군. 장치의 기회가 제법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자네들도 그냥 가지 말고 좀 가져가시게.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난 친구들과 회포를 덮을 셈이니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리워랑으로 돌아가 보게. 리오한테 이런 물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즉 빌렸을 것을. 기관술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탐하는 성정도 아닌데 빌려서 뭐하나? 꼭 그렇진 않지. 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신하 그 아이가 나와 수련할 때 풀떼기만 먹지 않아도 되잖나. 그런 거라면 나중에 리온에게 이런 요리 기계를 더 빌려보는 게 어떤가? 안 될 것 없지. 무지개빛 투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호두가 준비한 짜잔! 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불타는 복숭아 가지! 소나기의 정치 이런 마치 승리를 위한 잔치. 내일 다들 시간 있어?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가볍게 한번 모이는 게 어때? 내가 대접할게. 정권님이 지갑을 꺼내신다는데 나야 즐기면 그만이지. 좋은 해였으면 좋겠구려. 그럴 테지. 스승님, 저 소등을. 겨우 소등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걸 만들어줄 테니 가서 모두에게 자랑하고 오거라.
들어봐! 어? 평할머니야! 왜? 좋아! 얼른 새 곡쓸 준비를 해야겠어! 방금 꿈 하나를 잃어놓고 또 새 목표를 찾은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새 연극 제목도 생각해놨을 것 같은데? 절 너무 잘 안다니까요. 배를 띄워 선인을 찾다. 어떤가요? 오! 벌써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데? 소개말도 생각해뒀어요. 하늘의 음악, 구름 사이로 울리다루 할래요.